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문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강원 지역도 응급실 운영 차질이 현실화됐습니다. 야간 진료를 아예 중단한 세종 충남대병원에 이어서 국립대학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이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지금 응급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원 춘천시 강원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방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응급실 앞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어 응급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응급환자들은 인근의 춘천성심병원과 인성병원 등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고 아직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 시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다 지금 다 질환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병원 앞에 사는 것도 그래서인데 언제라도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곧 추석 연휴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네, 강원대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 다시 성인 야간 진료가 중단됩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만이 답인데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지원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강원대병원이 강원 북부권뿐 아니라 경기 북부권 응급 환자가 찾는 곳이고 분산 배치되는 병원들도 병상이 여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이 장기화되면 강원 북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